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확률의 곱셈정리 관련된 독립종수에 관련된 문제, 피번, 큐번인데, 피번, 큐번 두개 묶어서 일단 밑줄 먼저 칠게. 자, 앞서 언급했지만은요, 독립종수에 관한 언급이 없을 때 상식선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논쟁거리 없애기 위해서 지금 문제처럼 피번, 큐번처럼요, 명확하게 독립이면 독립인 걸 밝혀주는 게 좋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먼저 밑줄 먼저 칠게. A105의 P번 봐, P번.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단 동시사격으로 생각한다, 밑줄. 단 동시사격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총을 쏘던 화살을 쏘던 동시에 쏘게 되면은요, 상대방 같이 쐈던, 누군가 같이 쐈던 사람의 그 결과가 나의 결과 또는 내 결과가 상대방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A105의 Q번 봐. 뭐 시험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요. 단, 맨 마지막 단,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잖아. 그쵸?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독립일 때 관련된 문제. A105의 P번 하고요. 다음에 Q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뭐냐, 교재에 있던 105의 J번, K번, N번, O번 이런 말들은 독립이란 말이 없더라도 독립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었어야 될 것들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단 동시사격을 한다 또는 뭡니까,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란 말이 주어져 있는 게 명확한 문제, 깔끔한 문제가 되겠죠. 그쵸? 됐어. 출발해보자. A105의 P번. 어떤 표적을 A가 맞힐 확률이 0.6이야. 그쵸? A가 맞히는 그러한 사건을 PA, 사건 A라고 하고요. PA가 0.6 이렇게 바로 쓸게. 다음에 A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 0.8. A 또는 B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이 얼마입니까? 0.8이래요. 이때 A와 C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 0.7이래. 또 P 이것도 이제 세 개짜리네, 그렇죠? A와 C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 0.7,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B와 C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이야. 이때 P, B하고 C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단 근데 세 사람 동시에 사격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사격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사건 A와 사건 B, 사건 C는 서로 맞추건 못 맞추건 이거는요, 영향을 줄수 있어 없어? 영향을 못 주죠. 따라서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독립사건이라는 걸요, 준 거다. 그게 동시사격이 독립사건인 걸준 거야. 그렇죠? 왜? 뭐 이전 결과나 같이 벌어진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뭐 전지현이 커피 시키든 말든 난 관심이 없다고 내 확률값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죠. 예, 갑시다. 자, 이 상태니까요, 이거 세 개짜리네. 세 개짜리인데 이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 P만 줬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벤다그램도 만만치가 않아요. 잘 봐. 대수적으로 요거 우리가 아는 대로 써보면 다음 것 같아요. P 요거 갖고 왔다. PA 플러스 얼마 PB 해주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P 애교비인데, 여기 P 애교비인데 지금 ABC가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이게 원래 P 애교비인데, 요놈에서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0.8. 그러니까 독립일당상 이쪽 분을 걸고 넘어지는 거니까 이쪽 분에 관한 해결책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PA가 0.6, 이게 독립이니까 0.6, 0.6 하면은요, PB 값알수 있잖아. 이해 갔죠? 이해 갔어. 따라서 바로 구하자. 0.6 더하기 PB, 0, 마이너스 0.6 곱하기 PB. 이것이요, 이게 독립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독립사건과 덧셈 정리가 엮여진 핵심. 이거죠. 그죠? 0.4 PB가 0.2야. 따라서 0.4 PB가 0.2니까 결론 PB는요 얼마다? 2분의 1, 0.5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됐어. 하나 더. 여기선 말이다. 여기선요, 자, P 애압신인데 얘는요, PA 확률의 덧셈 정리 PC, 원래 마이너스 P 애교C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건 ABC가 독립이니까 애교C를요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겠냐고. 할수 있죠. 이것이 0.7이기 때문에 PA가 0.6이니까 여전히 PC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맞죠? 따라서 0.6, 0.6 넣어주면은요, 1 빼기 0.6이니까 0.4 PC. 0.6 넘기면 0.1이죠?
4분의 1 따라 PC는요, PC는 얼마다? 예, 4분의 1 0.25 나와요. 그렇죠? 0.25. 분수가 낫겠네. 2분의 1하고 4분의 1 이렇게 나타나.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 지워버리고 P B 또는 C가 이런 확률은요, PB 더하기 PC 마이너스, 원래는 P 비교 C인데, 근데 세 사건이 뭉친다 독립이니까 비교 C를요, P 비교 C를요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PB가 2분의 1이었죠. PC가 4분의 1이었어요. 곱해주면 얼마다? 8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정답은요, 8분의 4, 8분의 2, 8분의 6, 8분의 1 빼주면 8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독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 계속 여기를 건드리고 있잖아. 됐어요? 확인됐어. 넘어갑니다. 거기 떤 건 동시사격이니까 아, ABC가 독립사건인 걸로 독해가 명확하게 되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렇죠? 105의 Q번. 어떤 시험에 갑을병 합격할 확률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갑이 합격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면은 PA가 얼마야? 지금 2분의 1 이렇게 준 거야. 다음에 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걸 사건 B라고 하면요, PB요. B가 합격할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준 거고, 다음에 PC는 얼마입니까? 예, 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준 겁니다. 그렇죠? 이때 두 명만이 합격할 확률과 적어도 한 명 합격할 확률, 아, 두 명만이, 만의 동그라미 주의해야 된다. 두 명만이 합격할 확률, 아, 이거 좀 주의해야 돼. 별표 치고요. 두 명만, 두 명 이상이 아니야. 두 명만이 합격할 확률과 다음에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렇죠? 이거와 이걸 구해버려. 이런 문제야.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밑에 단,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물론 그 말이 없더라도 얘들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얘가 붙었다고 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관 손상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얘가 붙고 떨어질 확률과 얘가 붙고 떨어질 확률이 연관이 돼 있다면요, 종속 사건이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얘가 붙고 떨어지든 말든 얘가 붙을 확률 여전히 3분의 1이고 여전히 4분의 1이고, 그렇죠? 어? 다른 말은 없으니까. 어? 어떤 조건이 걸렸을 때 확률까지 변한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하게 자,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인 거를 활용해서요. 자, 다음과 같이 일단 이 상태 한번 그려볼게. 벤다이어그램. 유.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유. A, B, C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첫 번째 요구했던 질문은요. 두 명만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건요, 요 노란색 부분의 확률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전부 다 확률로 바꿨을 때 PQ는 당연히 1이고요. PA, PB, PC 이렇게 확률로 바꿨을 때 이때 노란색 부분의 면적들의 합을 묻고 있다고. 그게 두 명만 합격하는 경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다음, 적어도 한 명. 이거는 뭐 금방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요, 빨간색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렇죠? 얘는요, 적어도 한 명은 얘는요, P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말하고 있어. 이해 갔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 좀 구해보러 갈까요? 자, 일단 이쪽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응?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니까 야,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요 네, 당연히 세 개짜리는 안 가르쳤었는데, 그렇죠? 독립이니까 어떻게? 다 곱하면 나타난다. 이 부분이 어떻게? P 애교, 비교, C요. 각 선이 뭉찬다 독립이니까 얘는요, PA, PB, PC요. 예, 뭐 따로 그런데 야, 얘가 붙을 확률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야. 세팅 고배호칙이잖아. 세팅 고배호칙. 따라서요, 이건 세 명이 뭉쳐다 붙는 거니까 얘도 붙고 그리고 얘도 붙는 거니까 독립이니까요, 샤샤샥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6, 4, 24분의 1 얼마인가 했는요, 24분의 1이요. 이렇게 나타나.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요 노란색 분에 관련된 이야기. 노란색은요, A하고 B하고의 공통인 건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6분의 1, 이 부분이 6분의 1이거든. 6분의 1인데 24분의 얼마입니까? 4죠. 그죠? 1 빼먹었어. 이건 24분의 3. 이쪽 부분이 24분의 3이야. 그쵸? 이해 갔어?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곱해주면 12분의 1, 24분의 2. 24분의 1 빼먹었잖아. 24분의 1 이렇게 처리 가능해. 여기는요, 얘랑 곱하면요, 8분의 1, 8분의 24분의 3. 빼먹었잖아. 24분의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냐. 됐어요?
나머지 분은 다 됐죠. 자, 이분 어떻게 될까? 얘는요, 잘 봐. 3, 1, 2, 24분의 6이죠. 24분의 6. 얘는 24분의 12니까요. 24분의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 다시요. 24분의 12가 원래 이거였죠. 6 빼먹어야죠. 쏘리. 6. 좀 더 크게 그릴게. 이건 요거 사건만 알고 있으면요. 좀 더 크게 그릴게. 봐요. 3개짜리. 그림 좀 작아서. 아, 그냥 접으면 그릴게. 자, 다시 한번 크게. 그림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까봐. 안 보일까봐. 요 사건은 필요 없고요. 3개 크게 그렸어. PA, PB, PC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줄로 곱해주면요 2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은요 AB 확률과 곱해주면 6분의 1이니까 24분의 4 빼먹었잖아. 이 부분 24분의 3, 이 부분은요 3, 4, 12분의 1, 24분의 2인데 하나 빼먹었으니 24분의 1. 면적이, 비율이 그렇다고 확률값이. 이놈은요 C하고 A 곱해주면 8분의 1, 24분의 3인데 하나 빼먹었으니까 24분의 2가 되겠어요. 그렇죠? PA가 24분의 10이죠. 10인데요 3, 1, 2, 6 빼먹어서 24분의 6 이렇게. PB는 24분의 8배 8인데요 8에서 5 빼먹었어요. 5를 빼먹었죠. 24분의 1마다 3. 얘는요, PC는요 24분의 6인데 5를 빼먹었어요. 그렇죠? 아, 4를 빼먹었죠. 24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1달러 정답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정답 뭡니까? 예. 두 명만이 합격하는 거니까 이것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더해주면 6, 24분의 6 얼마다? 4분의 1이 정답. 요 놈은요 얼마다? 예, 4분의 1이 정답 되겠고요. 적어도 한 명은요? 예, 이거죠. 이 면적이니까 봐요. 얘가 얼마야? 24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9, 10, 12, 13, 16, 18, 24분 얼마다? 18이요. 6, 4, 14, 6, 3, 18, 4분의 3. 예, 이 확률은 얼마다? 4분의 3이 정답 됐어요. 이렇게. 자, 독립일 때는요 그냥 곱해주면 공통인분의 확률이 나타나니까, 그죠? 곱해주면 나타나. 요 3개짜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실이 독립이잖아. 곱해주면요 요 부분의 확률값도 독립일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 갔죠? 따라서 독립일 때의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요 확률값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겠냐고. 지금처럼 P번, Q번처럼 앞서 문제와 다르게 단 P번에 단 동시사격으로 생각한다. 값과 A와 P가 표적에다가 뭘 날리는 건요 독립사건이란 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Q번 하에 노골적으로 각 사건 서로 독립이란 말을 줬잖아. 그렇죠? 원래 이렇게 주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더라도, 독립인 것 동일한 말이 없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제 풀도록 하세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